이거는 뭔지 기억나십니까? 잎이 세 개. 네 개. 세 개. 찬반디. 아, 찬반디. 아, 이게 처음에 아주 작았을 때 모습이네. 물이 이렇게 커가지고 반지나. 천남성. 아, 기억하시네. 요거는 천남성. 이제 사약의 원료이지만은 또 밀가루에 뿌리를 캐보면은 양파처럼 이게 동그랗게 맺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느다란 실뿌리들이 흩어져 나가 있는데 그 알뿌리를 캐가지고 이제 썰어서 말려가지고 사약의 재료로도 쓰지만은 독을 중화해가지고 그 담결린데. 담결린데 곤대 약으로 쓰고 그럽니다, 이걸. 근데 이제 이게 잎이 이렇게 펼쳐지고 또 여기 가을이 되면은 요 포가 벗겨져 버리고 요 속에 있는 요 꽃이 열매를 빨갛게 익어가 있어요. 그 멀리서 보면 꼭 산삼 같아. 그래서 산삼 찾는 신마니들이 얘한테 많이 쏘가. 이런 게 전부 다 찬반디거든, 이거. 그이 찬반디가 보면은, 요런 이제 여기도 옛날에 논으로 그 붙여 먹던 그런 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석기가 많아요. 그 석기 많은데, 그런데 찬반디가 주로 많이 자생을 해. 그러니까 이제 산행과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석기를 좋아해가지고 석기 많은데 그런데 자생을 하거든. 아니요, 그거는 등골나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가르쳐 드린 건데 고기 등골나물. 그것도 나물로 먹는 겁니다.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식물학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요걸 먼저 만났으면 아마 요기 생강나무라고 이름이 붙었을 거예요. 그 이게 비목나무인데 요거는 요 생강나무에 비해서 이 비목나무가 향이 더 강해. 그러니까 이제 생강향이 더 진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걸 비목나무 이것도 잎을 덮어서 차를 만들거나 하면은 생강나무보다 더 생강향이 더 강하게 나거든, 이게. 좋네. 거시기를 좋겠다. 뭐지? 허브. 비목나무. 네, 비목나무. 쓴맛이 강하다. 심장 강해졌네. 요거는 가시가 마주 났으니까 초피, 제피나무. 가시가 어긋나면은 산초나무. 자, 대표 주세요. 생강나무. 그리고 이제 요게 비자나무인데, 섬 지역에 자란 거는 그냥 비자나무. 육지 내륙에 자라는 거는 개비자나무. 왜 개쩍 붙이지? 약성이 강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종자 자체가, 이제 제주도에 가면 비자림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육지 내륙에는 비자나무 자체는 없고, 이 개비자나무가 자라. 그러면 이제 이 개비자나무 이거는 겨울 내내 이렇게 초록색의 잎을 달고 겨울을 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록수죠. 상록수인데 이게 가을이 되면은 우리 엄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열매를 맺는데 거기 이제 추석 무렵 되면은 보라색으로 익어요. 그때 이제 표면에
하얀 분가루 묻어 있는데 그걸 따가지고 먹어보면은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있는 씨앗을 깨뜨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먹으면은 촌충, 해충 그런 걸 죽여서 옛날에 구충제로 썼죠. 상비약으로 구워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와, 뽑혔다. 요거는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요거는 네. 이제 자란초. 자란초. 예, 자란초라 해가지고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종이에요. 요거는. 그런데 이제 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지리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는 그 오봉마을 사람들은 이걸 갖다 송아지 나물이라 해가지고 요 부드러운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우리나라 특산종이다 보니까 어떤 뭐 약성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자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이걸 나물로 먹기는 했는데 뭐 약초로 이용하고 그런 기록은 안 남아 있어요. 그 개원나무도 이제 전번에 우리가 둘에서 본 거는 이런 꽃대가 이렇게 밑으로 촉촉 쳐져 있었는데 또 이렇게 안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 끝이 동그란 요거는 물풀의 나무 이 끝이 이렇게 뾰족한 거는 쇠 물풀의 나무 그 물풀의 나무는 가지를 꺾어서 물에 담가 놓으면 푸른색에 초록색 잉크 같은 물이 나온다고 물풀의 나무 눈병에 약으로 쓰고 그 나무 아직 멀었어 살려줘 나이 나하고 이런 인연이 없겠어 자, 이 나무가 꽃을 예, 느름나무 자, 백과 갈래요? 자, 요 뿌리 껍질을 유건피라 그러고 요 뿌리 껍질을 유건피 이 나무의 껍질을 그냥 유피 아, 진짜 뿌리 근처에서 유건피 네. 이러구나 그 이제 잎의 모양은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느름나무 잎. 그러네. 이것도 기네요. 예. 요것도 이제 이 뿌리, 새끼. 저쪽에서 뿌리가 나갔고 아, 새로운 개체가 올라오는 건데, 이제 이거 우리 선조들은 배고픈 시절에 느름나무 이파리 이것도 뜯어가지고 쪄서 떡을 해 먹고, 또 나물로도 먹고. 이렇게 나무하고 비슷해. 요거는 이름들 기억나십니까? 단풍마 잎이 단풍나무 잎처럼 생긴 마 종류 이거 누른 건가요? 어느 그 오미자. 오미자라네. 요거는 오미자. 요거는 국수나무. 생강나무 많다. 네, 생강나무는 이 산에 참 많아요. 요게 족돌이풀, 최신. 요 밑에 요 꽃피가 있네 이 땅에. 아, 보이세요? 안 보이죠? 지난번에 한 거 술 담궜어? 아, 그거 다 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큰 걸 심어야 되는데요? 뭐, 그 정도 되나요? 예, 네, 그 정도만 돼도 네. 술 담기는 좋아요.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인연이 그렇게 됐어. 소주에 담아야 되지? 예? 그냥 말려가지고 담그면은 보통 왜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러면 주는 소주 있죠. 요새는 25도도 센 소주던데. 38로 담궈. 그게 제일 좋아. 아니, 근데 너무 독한 소리 담글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말려서 담그면은 굳이 독한 소리 담글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요것도 이제 느릅나무인데, 이 뿌리에서 새로운 개체들이 막 솟아올라오죠. 뿌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예. 이게 몇 년산데요? 이거 보니까 매도 100개 줄었는데. 자, 이 나무는 기억나십니까? 삼기창. 오갈피. 아, 오갈피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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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울산, 포항 지역 사람들은 남방잎이라 해가지고 봄철에 쌈채, 쌈거리로 엄청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나물. 그, 이제, 뿌리는 심장이 뛰었다 멈췄다 하는 부정맥 심장병의 약으로 쓰고, 요거 잎을 냄새를 맡아보면은 약간 누린내가 나는데, 된장에 싸서 먹으면은 고소한 맛만 남아요. 그, 이제, 누린내 나는, 나무나 풀들이, 우리 저 위에 올라가면 누리떼, 또 누리장나무, 또 그 뭐이고 말오줌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누린내, 찌린내 그런 것들이 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된장에 버무렸을 때 누린내가 없어지고 고소한 맛만 남아요. 그 요것도 이제 주로 된장장아찌 만들어 가지고 먹는, 그리고 이제 된장에 쌈을 싸서 먹는 그런 나물이자 양나무. 이거 보시는가요? 약간 총나무. 네, 네. 말 오줌대. 네, 젖골목. 말 오줌대. 이게 부러지면서 유난히 딱딱 소리를 낸다고 딱총나무. 이제 뼈를, 부러진 뼈를 빨리 붙여주는 효능이 있다고 해서 젖골목. 요것도 이제 나물로, 부드러운 손은 나물로 먹는데, 말 오줌 냄새 같은 찌린내가 나지만은 데쳐서 물에 담가 놓으면은 고소한 맛만 남고, 그 이제 이런 것도 데쳐 가지고 물에 한 이틀 정도 담가 놨다가 그렇게 나물로 먹는 게 좋아요. 처음 먹는 사람은. 그러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원추리. 예, 요거는 원추리. 이제 원추리는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나물로 먹었던 건데, 이제 신경 안정 물질이 있어서 이 나물을 먹으면 근심 걱정을 잊는다고 해서 망우초. 여자 가시디 시집 온 새색시들이 이 나물을 많이 먹으면은 사내 아이를 임신한다고 의남초. 의남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조들은 요걸 갖다가 어릴 때 요 줄기를 잘라 가지고 새끼 그런데다가 묶어서 처마 밑에 걸어놨다가 이제 정월 대보름에 나물로 묻혀서 먹고 볶아 먹고 그런 식으로 나물로 먹었어요. 그 이제 이걸 알뿌리를 캐 보면은 이 수식 아니 나무 젓가락 절반 쪼갠 정도의 그런 실뿌리가 내려가 가지고 밑에는 이제 동그란 수선화처럼 그렇게 구근이 달리는데, 그 안에 전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분을 이제 찌어가지고, 그 알뿌리를 찌어가지고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전분이 이제 물에 흘러내려. 그건 건더기 싹 건져버리고 그 전분만 가지고 뭐 밀가루하고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칼국수를 만든다든가 수제비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잘려버렸어요. 미안해. 그,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전분을 가지고 뭐 수제비라든가 또 냉면도 요새 왜 칡냉면 크는 거, 그런 것들은 직불에서 나온 전분으로 그 만든 면이거든요. 쫄깃쫄깃하게 맛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는 저 원추리 뿌리도 캐가지고 찌어서 물에 담가 놨다가
전분을 우려내가지고 식량 대용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 이제 개별꽃, 이제 양맹으로는 태자삼. 태자삼. 삼 드실래요? 아, 그렇죠, 캐야지. 캐보면은 꼭 인삼뿌리 같은 뿌리가 나와요. 그때 한번 먹었잖아요. 네, 여기 대약소태에서. 그 인삼처럼 생긴, 그렇지. 그 이제 그 뿌리를 먹어보면은, 사포닌이 많아가지고, 인삼하고 똑같은 맛이나 향이 나는, 아삭아삭하게 참 맛있는, 이것도 군락을 이루고 번식을 많이, 아니, 드세요, 드세요. 그래, 왜 안 먹어? 보약을 안 먹을라 크네. 아, 없어서 못 먹는 건데. 다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시진이가 본초 광목을 쓸 때 넓은 중국 대륙을 다니면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병에 어떤 약초를 이용하는지 연구하러 다닐 때 중국 대륙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고 백성들이 전부 다 굶어 죽을 쓸 때 이제 어떤 집에 가니까 이 뿌리를 캐가지고 죽을 끓여서 먹고 그 집 식구들은 건강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 이거는 다시 묻은 건 씨 안 나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뿌리, 이거 없기 때문에. 아, 여기 알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숨어가, 그래? 숨어가. 혹시 또 저런 병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워낙에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 주변에는 막 완전히 발 디딜 틈 없이 자라니까. 요게 이제, 생긴 모양이, 아, 그거, 톱 뭔데? 아니, 그거, 저, 뭐야, 천문동. 네, 천문동. 천문동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잎 모양이. 그런데 이제 천문동은 이게 줄기가 나무처럼 목질화 돼가지고 가시가 있고, 이거는 빗자루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나물로 먹어요. 그런데 이제 뿌리는 캐보면 천문동처럼 알뿌리가 안 맺히고 그냥 실뿌리만 뻗어나가 있어. 아. 근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나물로 먹고 어릴 때, 어릴 때 모습은 꼭 그 뭐야, 아스파라거스?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줄기가, 이 잎이 펼쳐지기 전에, 요 본줄기에 딱 말려서 붙어 있을 때는. 그 이제 고른 때는 이걸, 이것도 나물로 먹습니다, 이거. 그 이제 이게, 천문동하고 이렇게 잎 모양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약초 처음 배우는 입문자들이 천문동인 줄 알고 많이 캐보고 알뿌리가 안 맺혀 있으니까 실망을 하는 그런 풀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오리지널 사약의 원료, 두구꽃. 아, 두구꽃. 어제 저녁에 원장님. 그 원장님이 산에 올라가갖고 이걸 갖다가 나물인 줄 알고 뜯어서 나한테 사진을 찍어가 보냈는데 내가 이제 그 나물다큐 팀한테 붙잡혀갖고 카메라 앞에서 촬영하고 있느라고 미처 카톡을 그거 확인을 못하고 그 사이에 이걸 뜯어갖고 씹었나봐. 그러니까 입안이 대번에 의전역 얘기하죠. 막 입안이 아리고 마비가 되고 그래서 이제 뱉어내고 갖고 간 물을 가지고 계속 입을 헹궈내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풀입니다, 이게. 두구꽃.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구꽃. 어릴 때 잎은 이래요. 어릴 때 잎은 이런데 좀 크면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크면은 잎 모양 이렇게 바뀌어버려. 그런데 이것도 양맹은 뿌리를 초라는 양맹으로 약용을 하는데 이제 이게 독성이 엄청 강하지만은. 독을 법제만 잘하면은 여자들 냉병에는 최고 약제. 이게 이제 열이 굉장히 많은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많은 약초인데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왜 보면은 그 덕석 깔아놓고 거기서 꿇어 앉아갖고 사약을 받아서 마시면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걸 달여 먹고 그 황토방 같은데 근데다 가둬놓고 불을 떼야 속에서 열이 막 발생하고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극이 잘못 고정 오류를 일으킨 거지. 이게 자체가 열이 나는데 또 거기다 불을 쐬니까 살짝 예. 나가지고. 예, 그렇죠. 붙이는 거구나. 이게 간테나무 있잖아요. 예. 이게 지팡이 갖고 다니면 완전히 돌려서 지팡이인다니까. 벼락 맞은 감태나무를 나한테 약초 배우고 간 제자가 하나 채찔해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준 게 있어서 내가 집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요? 예. 네. 벼락 맞은 그쪽.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완전히 옛날에 뭐 만화 영화 같은데 근데 나오는 도사나 산신령이 짚고 댕기는 지팡이처럼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황석산성이 있는데, 황석산성이 이제 외구들한테 함락이 되고 난 뒤에 여자들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치마폭으로 눈을 감싸고 뛰어내려서 죽은 바위가 이 바위예요. 그 이제 이 바위가 사람의 피가 배어들어서 붉은색이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바위를 피바위. 자, 이 나무가 어제 내가 얘기했던 삼목련. 오, 삼목련. 반갑다. 이제 요게 꽃봉우리인데, 여기 이제 요 상태에서 약간 하얗게 요 초록색이 없어지고, 하얗게 되고 꽃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따가지고 덮어서 차를 만들면은 한 송이에 3,000원씩 판매가 되는 유명한 꽃차가 되고, 이제 이거는 비염 축농증의 약으로 쓰는데, 요 덜 벌어진 요, 꽃봉우리를 따가지고, 오래된 기와장 밑에다가 장작불을 떼고, 기와가 열이 가해지면은 요걸 이제 똘똘 말아 굴려가면서 수분을 빼내고 말려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루를 들기름에 발라가지고 들기름에 깨가지고 코 속에 바르고 자면은 비염 축농증에 아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해요. 지금 혹시 코가 좀 맹맹하거나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요 잎을 뜯어가지고 요 또르르 말아가지고 코에 끼워 보세요. 코가 뻥 뚫려. 뻥 뚫어. 계속 끼우고 있어요? 아. 코가 막힌 쪽 코를 갖다가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네, 코가 뻥 뚫려. 이렇게 하면 잘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 이렇게 그쪽에다가 한번 해봐. 손을 이쪽으로 내쉬고 하면 코가 한쪽이 잘 뚫린 데 있고 막힌 데가 있어. 두 번 들어요? 향이. 야, 좋다. 향도 좋고. 큰일 났어요? 그런데 코가 좀 막혀가지고 호흡하기가 곤란했던 코가 뻥 뚫려버려. 그 숨쉬기 훨씬 편하다고. 꽃봉오리? 내 손이 그렇게 찍어. 인물도 찍어줄게. 아, 제가 유튜브 나가는 거야? 인물이 아무도. 유튜브 해보면 되지. 그 조금 있다가 그 빼가지고 숨을 한번 쉬어봐요. 코가 뻥 뚫려가지고 호흡이 그 공기가 엄청 많이 들어올 거야, 아마. 아, 코 청소하는 거네? 네. 세 배는 표진. 이것이 뭘까? 여기 오리나무. 자, 옛날에는 그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정표 같은 그런 거 세워놓고 몇 킬로 어디까지 몇 킬로 남았다 그런 표시를 해야지만은 옛날엔 그런 거 못 할 때 오리 4킬로가 십리고 2킬로가 오리잖아요. 그 2킬로마다 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리 환산하기에 도움을 준 그런 나무라서 이제 오리나무인데 이 나무가 간질환에 최고 약재. 이거잖아요 지금. 예예. 예. 거기 이제 여기서 뿌리에서 올라온 가지가 올라와서 이제 잎이 펼쳐진 거고. 완전히 다르다 주기가.
주격 이거 다르잖아. 그렇죠. 여기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 매끈한데 좀 자라면 이 거북이 등짝처럼 쭉쭉 갈라지는 이런 특성이 있고. 그 이제 이게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대구에서 간질환 하나만큼은 똑소리 나게 치료하는 한의원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처방해주는 주 재료가 이 오리나무 껍질 그리고 겨울 지낸 보릿잎 두 가지를 달이 먹으면은 간질환에 아주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간이 나쁘면 시력도 나빠지는데 시력까지 돌아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양나무. 찜금나무다. 여러분 한국산 블루베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열매 맺었다. 열매가 이제 아직까지 꽃이 안 피고 열매부터 열리구나 이게. 아, 열매가 아니고 꽃망울이라니까. 꽃망울이에요? 이게 이제 펼쳐져야 진금 정금나무. 아, 정금 블루베리. 아, 정금. 블루베리. 그러니까 잎을 먹는 거 하고 꽃을 먹는 거 하고 또 맛이 틀려요. 가서 잎을 먹으면 완전히 진금 맛이더라고. 정도. 근데 이게 이제 가을에 추석 무렵에 까맣게 익은 열매는 따서 맛 먹어보면은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렇거든. 아까 이거 뭐였지? 소울 뭐였는지? 물풀이. 쇠 물풀에. 끝이 뾰족하잖아, 이 끝이. 이 끝이 타원행이면은, 물풀의 나무고. 너도 하나 외우자. 쇠 물풀이 나무, 오리나무, 투구. 그때 소울상에서. 그 이제 여기 꽃을 피웠을 때 요 꽃송이를 따가지고 쌀가루하고 섞어서 쪄서 떡을 만들어 놓으면은 떡이 기가 막혀. 나 꽃은 안 본 것 같아. 진금만 먹었지 꽃은 안 본 것 같아. 꽃이 이제 한 5월 중순 그때쯤 되면 이게 꽃이 피어요. 지금은 이제 꽃망울만 이렇게 맺고 있는데 꽃이 피면은 그거는 이상하게 좀 꽃 송이가 커지니까 일단 이제 꽃이 벌어지는 건데 그때는 이게 향이라든가 새콤달콤한 맛이 굉장히 강해지더라고. 그때 먹어보면 정말 맛있거든 이게. 보름 정도 기다리면 되나요? 그렇죠. 그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그 시기에 우리가 산행을 할 산에 정금나무 꽃을 만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예약해놔, 예약. 잠깐만요. 요 바위에 요렇게 붙어 자라는 거 이게 서기버섯. 그런데 이게 이제 버섯이라는 이름 붙었지만은 엄격히 하면 지의류. 지의류. 이끼 종류예요. 이끼 종류인데 바위에 붙어 있는 모습이 꼭 그 사람 귀처럼 그렇게 붉어져 나와서 붙어 있다고 이제 바위 석자 기이자 해가지고 서기버섯이라 부르는데 요게 이런 건 이제 자라나는 아주 작은 거고 큰 거는 이 정도씩 크고 이런 거. 근데 이게 바위 이걸 녹여서 그 영양분으로 자라나요. 1년에 자라는 속도가 5mm. 그러니까 우리 요한 손바닥 정도 자라면은 한 100년 그 정도씩 자라야 이 정도 자라요. 우와. 산삼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높은 산에 와가지고 하강암 바위 이런 데 보면 이 서기버섯이 많이 붙어서 자랍니다. 이렇게 저 건너편에 저는 많죠 저기. 아 예. 저기 중간정우 선생님 좀 따라 보실래요? 루프가 준비 안 되셨나요? 가죽나무 북나무 냄새를 맡은다 했잖아. 그렇죠. 가죽나무하고 북나무는 냄새 맡아보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북나무에는 잎매개, 날개 같은 그런 게 달려 있으니까 가죽나무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고, 요게 단풍치, 개발딱주 하는 단풍치.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 올라올 때는 잎 모양이 이렇게 단풍잎처럼 활짝 안 펼쳐지고 개의 찌개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요때가 제일 향도 강하고 쓴맛도 없고, 잎이 이렇게 펼쳐져 버리면 쓴맛이 강해, 향도 약해져 버리고. 그런데 이제 요거 최근에 와서 이 나무를 분석을 해보니까, 성분 분석을 하니까 아피젠이라는 성분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그 아피젠이라는 성분이 알코올 분해 효소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은 이거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 술이 안 취한다. 단풍치가 키가 큰 게, 아, 저 밑에 저 좀 잎이 덜 펴진 게 하나 있다. 저런 거는 향도 좋고. 여기 있네. 그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네. 그거 뜯어갖고 줄기까지, 통통한 줄기까지 한 씹어봐요. 향이 엄청 향긋하고 맛있어. 특히 잎인데 보다 줄기가 더 향긋하고 단맛이 더 많이 나. 그 이거 옛날에는 이거 전량 일본에 수출하느라고 뜯기만 뜯었지 먹지를 못했어. 천신이 못했어, 천신. 그런 게 많아, 의외로. 털이 엄청 많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털이 많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많아갖고, 숙변 제거, 그 변비, 그런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또 이제 아피젠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잔뜩 들어있는데, 아피젠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이제 술이 다 깨고 있어. 이게 뭐죠? 많은 것 같고. 어느 거? 이거? 네. 오미자. 오미자 덩굴. 요거는 투구꽃 초. 아, 요거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르쳐 드린 거. 요게 이제 풀솜대. 풍서요? 풀솜대. 둥글라고 부끄러워하네. 아, 풀솜대인데, 이 강원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식량 모자랄 때 이 나물로 목숨을 이었다고 해서 지장보살이라 그래. 지장보살이라 그러고, 이제 이걸 나물로 먹으면은 굉장히 향긋하고 맛있고, 그 이제 이것도, 흔한 곳은 흔한데, 없는 곳은 참 만나기 어려워, 이게. 흔한 데는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꽃이 희한하게 피어 있죠? 여기 광대수염. 아, 수염 있는 거 봐봐. 수염 보여? 그리고 요 잎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수리. 어릴 때 저렇구나. 살이 있구나. 내가 다 심어놨어. 고생하지 마라. 여기도 광대수염이 꽃을 잔뜩 피우고 있다. 이걸로 찍어 찍으려면. 안 찍어요? 그 찍으면. 이쁘니까 찍으려면 찍으라고. 저기. 그리고 드디어 참나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나물이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요게 참나물이라. 이제, 그, 마트에서 파는 참나물은 파드등나무를 계량한 삼엽채를 참나물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토종 오리지널 참나물. 이걸 이제 줄기를 갖다가 씹어봐요. 미나리 향이 향긋하게 나면서 단맛이 나. 맛이야. 진짜 좋다. 맛있죠? 네, 안 먹고 못 빼겠네요. 밥 싸먹죠, 이제, 우리.
자, 저 밑에서 본 투구꽃하고 또 여기 키를 키우니까 또 입 모양이 또 달라져 버렸죠. 자, 비교하세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정도는 아니지만 갖고 왔어요. 여기 있죠. 자, 비교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자, 입 모양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또 달라져 버렸죠. 그러네. 요거도 달라지고. 요거는 요거는 오가피고. 너는 아니래. 오가피. 이제 요게 두껍고. 아, 네, 그 이렇게 키를 키우면은 요 위에 있는 이파리하고 또 요 밑에 있는 이파리하고 또 완전히 다르죠. 그러네. 얻은 거요? 꽃 핀 거. 아니, 그 두레에서 가르쳐 줬는데 그 깨꽃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벌깨등굴. 하도 비슷한데. 벌깨등굴이 이제 저것도 나물로 먹고. 요것도 이제 벌깨등굴. 요거는 꽃이 없는 거. 이 맛이야. 나물인가요? 누룩치. 자, 누룩치. 누리떼. 오늘 이거 채취하신 거죠? 응. 근데, 그거 안 자라서 어떻게 채취해요? 할 수 없지. 안 자랐는데.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 정상화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밥을 먹고. 누린내 심하게 나죠? 네. 강하다. 근데 이거 된장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 된장 갖고 오셨어요? 네. 오, 예. 맛이 와, 내가 점심 먹는 곳인데, 근데, 어떡할래요? 정상까지 갔다 오실 겁니까? 네, 갔다 와서 밥을 먹죠. 그쵸? 아니, 나는 뭐,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니, 안 무거워.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게 몇 번인 거죠? 한 1000m니까, 한 700이나 올라가면 되는데. 황제 이제 저 나무 사이로 보이는 저기가 정상인데 걸어 올라가 보면 꽤 가파르고 시간도 의외로 많이 걸려요. 밥심으로 올라가자고. 밥심으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 막판 스파트 힘을 내야 되니까. 누리떼가 없어서 맛을 된장 찍어서 맛을 못 보고 있네. 그 아쉬운 대로 참나물 거기라도 찍어서 먹어봐요. 그냥 생으로 먹는 거 하고 된장 찍어서 먹는 거 하고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같이 있었는데 네. 그냥 찢어진 부분이 없는데 저거는 찢어진 부분 많잖아요. 장기 식물들이 희한해. 하여튼 잎이 한 가지 모양으로 또 고정이 안 돼. 물도 요거는 잎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네. 요거는 또 요렇게 생겼어. 잎 모양이 틀리죠 완전히. 네. 두개가 그러니까 요것도 다 참나물이에요. 요것도 이런 얇은 차고 헤매버렸지. 이제 무엇이여 맞이여 틀려 기여 아니여. 요거는 속단. 이제 끊어진 걸 끊어질 단자 이을 속자 해가 속단인데 끊어진 걸 이어준다. 적골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적골목하고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인대가 끊어졌다.
인대가 늘어났다 할 때 요거 다리 묵으면 효과가 좋아요. 인대. 요것도 이제 부드러운 순은 나물로 먹고. 속산. 아니, 돌아서 뭐 이제 먹는 게 정상이라. 누리떼. 또 누리떼다. 누리떼다, 누리떼. 여기도 있네. 사진 한 봐. 이것도 긴가요? 아니요, 그거는 바디나물. 꽃바. 우리 자주 봤는데. 이게 바디나물, 이게 또 뭐지? 그것도 어, 바디나물. 아, 이것도 바디나물. 아, 그럼 다 같이 찍어야 돼. 누리떼. 여긴 숙부쟁이. 아까 올라오면서 얘기했던 숙부쟁이. 요거는 뭐라고 했을까요? 시끄럽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고, 갖지 않고. 키가 너무 많네. 모델이 없어. 이게 뭐지? 쑥구쟁이. 이거 쑥구쟁이. 이거 두레에서 가르쳐 준 건데. 칠목? 아니. 쉽사리. 아, 쉽사리. 쉽사리 잊을 줄 몰랐어. 저기도 봤네. 이게 주로 석기가 요 물이 흘러가는 계곡가에 석기가 많은데 주로 자생을. 쉽사리. 요거 뿌리를 캐, 가을에 뿌리를 캐면은, 누에처럼 생긴, 그러니까 초석잠. 그거 뿌리처럼 생긴 알뿌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치매 예방, 항노화 효과, 늙는 걸 방어해주고, 또 이제 치매 예방이라든가 그런 데 이용을 하고. 내가 먹어야겠네. 자, 여기도 누리떼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거기 있어. 이거 아니죠? 이거. 누리떼 나는 누리떼. 이거. 외우 삼풀. 고기 바디나물. 아, 바디나물.